시작하자고. 시작해요. 그만 떠들어요. 집에 가서 떠들어요. 비과세. 자, 등록면허세도 비과세가 있다고요. 자, 몇 개 안 되죠? 항상 국가등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줄 뭐죠? 자기. 자기. 지네들이 하는 거는 비과세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 자, 그 다음 미니강의 한번 보자고요. 미니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방세가 체납됐죠? 압류 등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 항상 비과세, 과세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2번은 1번 회사 정리되는 특별정산에 대한 법원의 촉탁등기잖아. 그죠? 촉탁등기는 원래 과세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단서조항 둘 중에 하나. 법원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다? 회사 정리 또는 뭐다? 특별정산. 회사를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이럴 때만. 나머지는 과세하는 거예요, 명의자에게. 자,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 소관청 변경, 계량단위 변경. 어쭉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즉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그 뜻이라고요. 이해되나요? 그럼 나머지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3번 무덤이잖아. 무덤은 뭐예요? 묘지야. 무덤, 묘지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몇 개 안 되죠? 그죠? 몇 개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제5절 이번에는 뭐다?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고요. 과세표준 나와있네. 1번 부동산에 따른 과표네.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표. 딱 보니까 뭐랑 원리가 똑같아? 취득세랑. 칠판 봐요. 원칙은 어떻게 한다? 부동산 가액을 신고한다.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그대로 하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똑같잖아 취득세랑. 단 다른 점은 뭐다?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등록 당시입니다. 취득세 지문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지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 쓰면 안 돼요. 등록 당시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그러나 사실상 취득가액은 6개죠?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잖아. 그대로. 그대로 이거는 취득세랑 똑같아. 취득세에서 배웠잖아 이거. 근데 이게 이해가 왜 나왔어요? 미등기 부동산. 알아들었나요?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특례 봐요. 다만부터 읽어봐요. 시작. 자, 그럼 보세요. 여섯 가지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야. 근데 밑줄 거예요.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자산재평가하면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지? 감가상각은 가격이 내려가잖아. 그럼 등록 당시 가격이 달라졌잖아. 달라지면 뭘로 바뀔 수가 있다? 변경된 가액.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변경된 가액은 주로 감가상각은 법인이 하죠? 괄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증명하면 변경된 가액으로 해준다고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일단은 법인이 취득합니다. 법인이 취득한다. 그럼 법인은 믿어주잖아. 10억. 그럼 취득세를 10억 갖고 계산했죠? 계산해서 2%는 납부하고 미등기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10억짜리가 2%는 납부하고 10년 후에
10년 후에 등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럼 가격이 배로 뛰었어. 20억. 알아들었죠? 그러면 2%는 10억에 대해서 낸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달라졌잖아. 그럼 20억을 과표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면 틀려. 재평가 후인 변경된 가액.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과로처럼. 과로가 변경된 가액이라. 그럼 여섯 개 나왔네. 1번 밑줄 긋고 국가, 2번은 외국 수입. 그대로잖아. 자, 넘어갈까요? 자, 공경매. 그 다음 4번은 판결문. 5번은 법인장부. 그 다음 6번은 뭐다? 쭉 가다가 검증. 그래서 이해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가격이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할 수 있다? 변경된 가액. 자, 칠판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동산을 과표로 하는 것은 뭐가 있다? 하나는 소유권.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셋 중에 하나로 가요. 미등기 부동산 신고하면, 적게 신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대로 가고,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가등기. 그리고 뭐가 있다? 지상권. 세 가지는 채권 금액 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미니강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가액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 가지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왜 하는 거야?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소유권의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왜 하는 거야?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 가액이야. 자, 그 다음 가등기는 왜 하는 거야? 이거 예고 등기야. 가등기가 들어갔으니까 근처에 오지 말아라. 본등기를 위한 예고등기지? 그러니까 결국 가등기도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려고 예고등기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지상권은 뭐야? 타인의 부동산에 내 권리, 즉 시설물을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타인의 토지 위에 내 시설물 등을 보호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는 뭐다? 부동산가액이라고요. 일명 뭐다? 쏘가지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해요. 가등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본등기를 위한 예고등기예요. 그럼 가등기가 됐다는 뜻은 뭐다?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그래서 날짜를 가등기 날짜로 소급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가등기 밑으로 들어온 권리들은 다 후순위가 돼버립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2번은 이번에는 뭐예요?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을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양괄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연하잖아요. 채권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야. 양괄호 2번. 별 3개 붙여 이거. 양괄호 2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채권 금액이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없을 때. 없을 때는 채권이 목적, 처분 제한이 목적 된 것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근저당 설정할 때는 뭐다? 채권 최고액을 과표로 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다? 목적이 된 게 뭐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기도 한다고요. 아, 자관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정답은 뭐다? 목적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요.
대표적으로 채권 최고액 이런 거를 과표로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봐. 여기 봐요. 채권자 채무자 사이야. 채권자 채무자야.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갚아야지.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려고 사회 행위를 하잖아.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빼돌리잖아. 이게 사회 행위잖아. 맑게 알아듣고 있어요? 사회 행위로 이전시켰다고요. 그럼 채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회 행위를 취소하라 이거지. 취소를 원인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전됐잖아. 제3자에게. 그럼 채권자와 제3자는 채권 금액이 없잖아. 채권자와 제3자는 채권 금액이 없죠. 이런 게 예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뭐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기도 한다고요. 하나의 예를 든 거에 알아들었나요? 채권자와 제3자는 채무관계가 없죠. 그럴 때는 가처분 등기 들어갈 때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도 할 수 있다. 그 뜻이라고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미니강이 나왔네.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미니강이. 하나는 가압류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경매도 채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가처분도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도 왜 하는 거야? 채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는 다 뭐랑 관련이 있다? 채권. 채권을 확보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명 압대가 됐다면 뭐야? 가져가. 그래도 안 되면 경매로. 가져가 경매로. 채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져가 경매로. 여기에 가등기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는 부동산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가액으로 계산하니까 세법용어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가격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부동산가액 채권금액은 종가세잖아. 가격으로 계산하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뭐로도 할 수 있다? 건수. 한 건, 두 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양으로 계산한다? 종량세.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뭐를 찾으면 돼?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3번 건수 종량세예요. 밑줄 그으라고요.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각종 변경등기는 한 건당 얼마씩 과세해야 한다. 6천원. 그럼 일정 금액을 곱해야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세율이야?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한 건에 얼마? 6천원. 자, 다음 기타 금액 4번. 자, 전세권은 왜 하는 거야? 남의 부동산에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왜 넘기는 거야 지금? 전세 금액이지.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대전도 이렇게 동작이 빠른 분들이 꽤 있어요. 그쵸? 여유가 있어 좋더라고요. 동작 느린 게 급한 거보다는 느린 게 좋아. 급하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승질 되게 급한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남은 15분에 먹는데 자기는 3분이면 다 먹어. 누가 쫓아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처럼 되게 급해. 밥을 3분 만에 다 먹어. 그래서 이번에 위암 1기가 걸려서 지금 수술을 받고 완전히 그냥 개판돼 버렸잖아요. 안 됐더라고요. 급하게 밥 먹다가 그냥 위암 걸 그 짠 거 매운 거. 일명 별명이 짠돌이야. 짠 것만 먹어. 돈을 한 20억 모아놨어. 경매에서 알아들었나요? 10년 동안 600만 원으로 출발해서 돈이 그렇게 많어. 근데 암 걸려버렸잖아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행히 일기야. 항암 치료는 안 해. 방사선 치료는 안 했는데 사람이 딱 얼굴 한번 봤더니 암 걸리면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됐더라고. 돈 많으면 뭐하냐고. 좀 쓰다가 죽어야지. 참 안 돼서 내 말 안 들어서 그랬어. 좀 천천히 드시고 짠 거 그렇게 먹지 마시니까 말 안 들어. 자기는 병 걸려본 적이 없대.
그래서 걸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재혼을 한 남자야. 에? 그러니까 옆에 마누라는 지금 웃고 있지. 새파랗게 젊어. 15살 차이나. 일요일날 집에 왔는데 웃으면서 들어와. 처남은 고개 숙이고 들어오고. 그다음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공부합시다. 자, 전세금화. 자, 그 다음 부동산 임차권은 왜 하는 거야? 월세를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월세를 뭐라 그래?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 지역권은 왜 하는 거야? 지역권은 내 땅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 땅, 내 땅을 승역지가 아니라 뭐다? 요역지. 길 터달라고. 내 땅 길 터달라고. 알아들었어요? 우리 처남 저 원주에 맹지가 한 저 5천평 있어. 맹지. 그 맹지가 맹지 옆에 벌써 도로가 났어 지금. 2만원씩 사가지고 12년에 경매로 2만원짜리가 지금 10배 뛰어서 10배. 거기서 이제 복숭아 나무 심고 있어. 이렇게 복숭아. 그 인간 복숭아 따다 위암 걸린 거야. 아, 복숭아 잔뜩 심어놨다고. 그러면 저 우리 와이프 앞에도 뭐다 한 박스는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자랑만 하다가 아 복숭아도 금방금방 팔더라고요. 농협 갖다 주면 얘기 들으니까. 그래갖고 연소득이 한 4-5천 돼요. 복숭아 심어 등치가 이만하니까 아주 그 새벽 4시에 가서 막 그 갈고 그래요. 그래갖고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번데 복숭아 농사 지어도. 그럼 무공해잖아. 다른 사람은 다 농약 치는데 자기는 농약을 안 친대. 그거 쓴 거짓말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고. 내가 다 알아. 내가 한번 집에 갔는데 그 농약 그 박스가 있더라고. 순 거짓말이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돈은 많이 벌어. 자, 그 다음 올라가자고요. 자, 166쪽.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비교.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별세계. 자,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 당시야. 셋 중에 하나로 가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등록 당시야. 그러나 특례를 잘 봐.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다. 다만부터 한번 오른쪽 읽어봐요. 시작. 다만부터 읽으라니까. 시작. 그래서 취득 당시와 등록 당시 차이가 있죠? 이 뜻은 뭐다? 법조으로 달라진 경우야. 차이가 있다는 경우는 달라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를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등록면허세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와 다른 점은 두 가지잖아.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취득세로 가면 안 된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맞죠? 등기 또는 등록 당시. 2번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했죠? 그럼 뒤에 지문은 시가표준액. 그 다음 3번은 법인은 그대로야. 법인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법인이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잖아. 분양가가 그대로야. 시가표준액 땡. 답이 3번이네. 그리고 4번 역시 법인 맞고. 전세권은 왜 하는 거야?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확인 문제 5번 풀어봐요. 자, 답이 몇 번이에요?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 나머지는 전부 뭐다? 채권 금액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세율. 세율 나와 있네. 그죠? 세율 나왔잖아 이거. 취득세는 정신이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똑같죠. 꼭대기 한번 등록면허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밑줄 그어요. 차등비례세율. 밑줄 긋고 그 다음 무슨 세율? 정액세율. 그래서 밑에가 차등비례세율이잖아. 그죠? 그리고 6천원이 뭐다? 정액세율. 누진세율은 없어요. 이게 차등비례세율이잖아. 8부터 1000분의 2를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지. 차등비례세율 엔드 뭐다? 6천원 정액세율. 자,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이죠. 2를 빼고 그럼 뭐야? 8. 그 다음 유상은 원래 4%지? 2를 빼니까 20. 그 다음 상속은 원래 28이지? 2를 빼니까 8. 그 다음 증여는 원래 35지? 2를 빼니까 15. 알아들었나요? 이건 미등기 부동산이야. 취득세의 큰 녀석에 2를 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칠판 봐요. 나머지는 이제 소유권 이외에는 전부 세율이 뭐시야? 1000분의 2 몇 프로야? 0.2. 근데 다 0.2는 알아. 이거는 뭐 갖고 장난쳐? 앞에 과세표준의 1000분의 2이에요. 1000분의 2는 다 알아. 알아들었나요? 0.2%. 이 과세표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은 뭐의 1000분의 2야? 부동산가에.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이래야 맞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라면 틀린다고요. 그 다음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이거 고쳐. 임차권 현재까지는 뭐다? 월 임대차 금액.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월 임대차 금액 개정이 되면 뭐다? 임차보증금이야. 아직까지 개정 안 됐다고요. 월세 월 임대차 금액 임차보증금 옆에 왜 요역지가액 옆에 적는 거야? 저거 아무데나 저거. 자, 다음 지역권은 내 땅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땅을 뭐라 그래요? 요역지. 그 다음 임차권 미리 했어요. 자, 그 다음 저당권 이것도 과로도 지금 개정이 안 됐다고요. 자, 저당권은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채권금액. 그 다음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뭐다? 과로 개정이 안 됐다고요. 무슨 금액? 채권금액. 그러나 가등기는 조심하자. 동그라미 쳐. 부동산가에게 또는 채권금액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가등기는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가액. 그 다음 나머지는 건당 얼마? 6천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이게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쉬워요. 그죠? 할 게 없잖아 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세율로 갑니까? 중과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간다고요. 등 2번 나와 있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찾았어요?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봐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둬요. 그럼 이거는 뭐를 중과세하겠다는 거야? 등록면허세니까 대도시 안에서 자본금 등기를 할 때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부동산세법이니까 자본금 등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부동산 등기는 다 취득세로 넘어갔다고요. 법이 바뀌어서 2011년도에. 그럼 여기는 자본금 등기를 대도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우리는 중과세 표준세율에 몇 배만 있다? 세 배만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확인 문제 6번 한번 해보세요.
4번. 자, 신축했잖아. 신축.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야? 등록면허세.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거 왜 나왔어요? 여기 미등기 부동산 신축했는데 2% 내고 0.8 안 낸 거지? 그럼 신축하면 어떻게 돼? 신고하잖아. 소요된 비용을 적게 신고하면 이거 되지? 밑에 건 아니잖아. 둘 중 비교해서 큰 게 과표잖아. 그럼 큰 게 얼마야? 1억. 그럼 2% 빼니까 몇 프로야? 0.8. 그럼 81은 8이 답이야. 81은 8. 답이 몇 번? 3번. 그러나 이 문제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물어본다면, 취득세를 물어본다면 2.8을 곱해야지. 그럴 때는 신축이니까 그럴 때는 답이 280으로 바뀌잖아.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2.8이잖아. 등록면허세는 0.8이야. 2 빼고. 자, 그리고 왼쪽 꼭대기 봐요. 꼭대기 1번은 알아야 돼. 자, 168쪽 꼭대기 1번. 꼭대기 1번 박스에 왼쪽에.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거는 저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음 주에 재산세와 동일해. 동일하다고. 항상 100분의 50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아, 취득세에서도 이 지문이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온다고요. 항상 동일. 그래서 50% 가감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단 무슨 승기만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 등기에 한함. 탄력세율 알아들었죠? 항상 공통이야 세 가지가. 자, 그 다음 최저세액제 아까 했지? 6천원 미만일 때는 얼마를 징수한다고? 6천원.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취득세랑 똑같아. 170페이지 자,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자체 세금이죠? 주소지가 아니라 첫 번째 줄 밑줄 그 소재지. 소재지에 나머지 뒤에는 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등기등록하는 학년은 1번부터 14번까지 수없이 있어요. 우리는 1번만 알면 된다. 부동산 등기는 어디로 간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양괄호 4번. 이거 별 3개 붙여. 이번에 나올 차례야. 양괄호 4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같은 채권. 같은 채권. 그 다음 둘 이상의 밑줄 그어. 둘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처음의 밑줄 그어. 처음. 각각 하면 안 돼요. 처음. 그래서 같은 채권 둘 이상. 그리고 참 어디에 동그라미 하나 하나 각각 하면 안 돼요. 하나 하나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 처음.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저당권 설정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담보물이 몇 개야? 여러 개야. 알아들었나요? 몇 개 이상? 둘 이상. 그래서 같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데 담보물이 여러 개라고. 담보물이 대전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권은 토지야. 수원권은 뭐다? 건물이야.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 두 개 이상이지? 그럴 때는 각각 하면 안 돼. 이거를 두 개지만 몇 개로 봐. 하나. 하나로 본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하나니까. 그리고 대전권부터 처음으로 등기가 들어가지? 그럼 납세지는 뭐다? 대전, 수원으로 가지 말라 이거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채권 둘 이상을 몇 개로 봐? 하나. 하나로 봐서 처음.
각각 하면 안 돼. 자, 각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다? 둘. 둘이 하나가 됐잖아. 처음으로. 하나가 되겠죠? 이거 몇월 며칠 날이야? 5월 20일. 5월 21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잖아. 이 날이 어떤 날이야? 달력 보면 부부의 날이잖아. 부부의 날. 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평상시는 가족처럼 편하게 살지? 5월 20일이 되면 눈이라도 마주쳐야 돼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게 부부의 날이야. 알면서 좀 살아요, 인생을. 오, 둘이 하나가 된 날. 둘이 하나가 됐잖아. 처음으로. 그 장소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그런 것까지 까먹으려고. 우리 집사람에 나 물어봤어, 이걸 갖고. 하니까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난대. 자, 그래도 데리고 살아요, 저는. 예, 과거는 필요 없다. 현실이 중요하죠, 그죠? 나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참, 부부 생활에는 뭐다? 말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달력 보면은 왜 저날이 부부의 날, 오직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5월 20일 오 둘이 하나라는 날을 만들었을까.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172쪽 다 한 거야 이제. 원칙은 뭐다?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한다? 전까지. 아까 설명했죠? 등록을 하기 전까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라고요. 시작. 그래서 접수하는 날까지 영수증 등을 갖고 등기소를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접수할 때까지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3번. 저거 2번, 3번은 무슨 사유야? 아까 배웠잖아. 취득세에서 추징사유. 추징사유야. 취득세와 동일해. 이럴 때는 전까지가 아니야. 이럴 때는 전까지 안 기다려. 빨리 해야 돼. 30일 이내. 그래서 30일을 동그라미 찾아요. 30일 두 번째 줄. 30일 이내에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랑 똑같죠?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마냥 안 기다려요. 세금을 빨리 걷어야 되니까. 전하면 틀려. 자, 그 다음 오른쪽도 똑같아. 양괄호 3번.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30일. 그리고 신고납부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건 4번이야. 별 3개 붙여요. 별 3개. 양괄호 4번 별 3개 붙였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중요한 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 아니한다. 어떨 때?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이렇게 밑줄 긋고.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 부과하지 않는다. 칠판 보자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야? 전까지. 그리고 추징사유는 30일 이내지. 그러니까 30일 전까지 어떻게 하면? 납부하면. 뭐 한 걸로 본다? 신고한 걸로 봐서 이해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취득세는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바로 붙어버려요. 법정 신고기한이 60일이니까.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죠, 원칙이. 그러니까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보통징수 취득세와 동일. 옆에 저거 취득세와 동일. 가산세가 붙으면 반드시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징수. 칠판 봐요. 취득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며. 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되죠? 왜 어떨 때 등록면허세는 가산세가 붙을까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리고 전세 금액이 1억인데 5천에 들어가죠?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원래는 안 붙는 거야, 가산세. 어떨 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라는 안 하면 부터 또는 부족하게. 그래서 5번이 부족, 추징. 이럴 때는 가산세가 붙어. 자, 넘어가자고요. 174.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네. 2번이죠, 그지? 2번.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어. 가산세 나왔잖아. 항상 가산세가 나오면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 징수.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산세는 아까 배웠잖아. 똑같잖아. 기역리은 취득세와 동일해요. 무신고는 몇 프로? 20. 일반 과소는 절반, 10. 부당자가 들어가면 괘씸하지? 무조건 40. 그리고 납부불은 하루하루 따지지? 만원당 3원. 자, 그 다음 박스. 자, 원칙 취득세는 며칠이야? 60일. 등록면허서는 60일을 안 써요. 전. 그러나 예외 옆에 적어. 추징사유. 예외 추징사유 적어. 취득세랑 등록면허서랑 똑같이 며칠이다. 30일 30일이야. 이럴 때는 똑같다고 그랬잖아 아까. 자, 그 다음 6번. 등록면허세 부가세. 칠판 보자고요. 다 됐네. 요거만 하고 끝내자고요. 다 됐어.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자, 그럼 그거 봐요. 등록면허세 몇 프로부터? 20%. 무조건부터 지방교육세가.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이 아니야. 무슨 세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그래서 뒤바뀌면 20은 똑같아. 근데 감면자가 들어갈 때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무조건은 지방교육세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200만원이야.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200만원이라고. 이 200만원을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몇 프로? 50% 감면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 200만원. 이 중에 뭐다? 50%를 감면받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계산해야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얼마 나와? 100만원이잖아. 100만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100만원에 무조건 몇 프로? 20%. 그럼 얼마부터? 20만원.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이해가 나올 때만. 이해 얼마야? 100만원 아니야 이거. 그럼 본세는 제로야. 알아들었나요? 감면받았잖아. 50%면 본세가 제로야. 제로인데 이 금액의 몇 프로? 20%. 20만원은 뭘로 내달라? 농어촌 특별세.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은행에 얼마 내는 거야? 140. 그래서 키워드는 지방교육세는 무조건이야.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세액이 있을 때만? 감면세. 그리고 다음 주는 프린트 숙제 해와요. 숙제를 해오세요. 자, 칠판 주목하자고요. 저는 계속 지금 수업을 하고 싶어. 2시간, 3시간 할 일이 없으니까 끝나서 알아. 목욕탕 갈게. 발 일이 없어. 지겨워 죽겠어. 근데 나는 계속 하고 싶은 놈이야 지금. 그러네. 그만해야죠. 좌우지간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저같이 잔소리하는 놈도 있어야 좀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적어. 말도 안 듣고. 좌우간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